네, 안녕하세요. 불길의 낭만육도 1126회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자정을 넘은 12시 28분입니다. 우리 구독가족님들 오늘 하루 낭만있게 잘 보내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고정수 4개가 확 찍히는 꿈을 꾸세요. 꿈 꾸세요. 오늘 불쌤은 하루종일 내일 또 조합을 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 또 20수 압축수 보내드렸죠. 낭만방 열심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원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 숫자 가지고 14와 17이라는 숫자 두 개만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5행과 7행을 더해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 한번 체크 좀 해드릴게요. 좀 좋은 성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여튼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런 관점 아시면 됩니다. 최근 유행입니다. 유행.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14. 요거에 대한 흐름과 17번 요거에 대한 흐름, 이거 두 가지 원포인트만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숫자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만 알아도, 단무 좀 면회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알아도 조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찾아간다. 그게 낭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밤이라서 자정에 넘은 시간이라서 제가 열심히 크게 떠들 수가 없어요.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알려주고 내일을 맞자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가족님들도 단톡방에서 불쌤 얼굴 보여달라고. 아이고 화한장이야. 뭐 생긴 게 있다고 얼굴 봐서 뭐야. 나이 먹고 나 백발이면 뻔하지 뭐. 화장품도 안 발라. 분도 안 발라가지고 얼굴 거칠거칠하고 뭐 다 그렇지 뭐. 누가 분 좀 사줘봐. 분 좀 바르게. 자, 한번 이제 14번이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체크해 줄게. 이렇게 14번 있는 주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은 유사 패턴이 좀 있어요. 이렇게 체크. 자자자자 자라짜라 자라짜라 자라짜짜. 자, 14번 나와라. 14번 어디있냐? 나와라. 네, 이렇게는 여러분들 이해가 편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14번이 나왔죠. 지난번 단번에 그죠? 그럼 그 전주에 요게 필요해요. 4구와 5구가 필요합니다. 14번 전주. 그래서 볼게요. 여기에 최근에 쭉 내려오죠. 해차가 물결입니다. 그래서 14번이 있어요. 그죠? 그 우리가 체크할 것은 14번이 있고 그 전주에 4구하고 5구 그리고 여기 1구 2구 요거에 대한 흐름과 요거에 대한 흐름 요게 그 다음 주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1126회차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상단의 흐름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가깝게 찾아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자자자 14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상단 있죠. 전주. 그죠? 전주의 초구. 요게 2월이 됐죠. 그죠? 2월이 됐는데 그 두 번은 단번이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 10번을 달고 내려왔어요. 18번으로. 이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14번이 있어요. 전주에, 요게 뭐죠? 4구와 5구죠? 자, 4구, 5구. 요거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요게 단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단번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없어요.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이때는 패턴이 바뀌질 않았네요. 이때는 자, 그 밑에 껴 볼게요. 언제부턴가 패턴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가 회차가 1100 올해 들어서 바뀐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자, 여기 14번 있네요. 자, 여기 14번. 여기가, 아, 여기도 14번이구나. 자, 14번. 자, 14번이 나오고, 그 전주에 초구에서 10을 달고 내려왔어요. 초구. 우린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 10. 그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4, 9, 9에서 요거죠. 여기서 10 빠진 수, 20 빠진 수가 내려와요. 10 빠진 수 12가 내려왔고, 그죠? 10 빠진 수. 그래서 4, 9에서 10을 뺀 수가 내려와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입니다. 그 다음 14번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은 요게 초구죠. 그죠? 초구가 10을 달고 내려와요. 근데 앞번은 0번으로 내려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게 3구, 4구, 4구, 5구에요. 4구에서 10 빠진 수가 내려왔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4구에서 10 빠진 수가 내려옵니다. 초구에서 10, 초구나 단번일 때 초구나 두 번째 구에서 10 더한 수가 내려오는데 그게 단번으로 깔고 내려온다. 그게 어느 순 여기부터 계속 맞았던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14번이네요. 응? 14번. 그러면은 49고 요거죠. 그죠? 49에서 10 빠진 수가 내려왔네요. 여기도 10을 더한 수 내려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49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9가.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10을 빼거나 10을 더했다. 근데 일반적으로 10을 빼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구에서 10을 뺀 게 내려왔죠. 그리고 5구에서 20이 빠졌어요. 그죠? 자, 4구에서 10을 뺐고 5구에서 20이 빠졌다. 결과적으로는 0 끝이죠? 0 끝이 계속 빠지고 있죠? 아니면은 초구에서 10을 더했다. 10을 더했다. 다 십십거리고 있는 거예요. 10, 20, 30. 그죠? 10, 20. 자, 요거죠? 여기도 그랬죠? 자, 그러고,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요. 여기는 단번대가 아니라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단번대가 아니라 10번대죠. 이건 그대로 이월됐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대로 이월됐다. 여기도 14번인데 초구가 그대로 이월됐고 단번이 2월과 동시에 10번을 달고 내려왔다. 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고 14번이 나오면은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언젠가 바뀌었어요. 14번이 나오면은 그 전주에 있는 4, 9, 5에서 변화가 와요. 요게 10을 뺀다는 거죠.
4구에서 10이 빠지거나 5구에서 10이 빠져내려와요. 그리고 초구에서 10을 더한 게 내려와요. 그건 우리 공통사항이죠. 10을 빠진 20이 오고 여기서 20이 빠진 13이 오고 여기서 10을 더한 13이 어떻게 와? 0번으로 왔어요. 0번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여기 4구가 33이에요. 그죠? 요거에. 자, 그럼 얘가 10을 달고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03, 08, 13.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까 상단에 그랬잖아요. 아니면은 03, 08, 그리고 18.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상단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초구가 그대로 내려오네. 여기서 10도 한 수. 그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 3구, 4구, 특히 4구. 4구. 4구에서 뭐가 된다고? 10 빠진다. 자, 여기 뭐죠? 더하기 빼기. 20이죠. 그죠? 자, 그리고 33에서 아까 10이 또 빠졌어요. 10도는 20이 빠졌었죠? 자, 그럼 20을 빼면 뭐가 되죠? 13이 되죠? 10을 빼면 23이 되죠? 그죠? 자서 20번과 23번, 그리고 13번을 잘 봐야 되는 13번은 또 요거에 대한 10 더한 수죠? 그죠? 그리고 14번은 이웃수고. 그런 게 있구나. 자, 요건 14번에 대한, 최근에, 동행의 흐름을 좀 어떤 숫자들이 보이는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17입니다, 17. 17 라인을 좀 찾아볼게요. 지금 숫자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세요. 이따 5행하고 5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가 맞는지. 아따 밤이라 그런 거 되게 출출하네. 배고프네. 자, 아, 17. 여긴 좀 오버됐구나. 그럼 버리자. 버려. 자, 17이 있습니다. 17. 그죠? 자, 어느 걸 봐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잘 안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이라는 게, 뭐, 한, 뭐, 한 15주 동안에 한 번씩 나와요. 꾸역꾸역. 14처럼. 14도 한 10주만에 한 번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패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 나왔을 때, 어떤, 이 나름의 조직도가 있는가. 19들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17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는 17이 나온 2주차잖아요, 2주차. 그죠? 17이 나오고 나서, 요게 1124회고요. 지금 1126회잖아요. 뭐 기다리는 주가. 중간에 1125회 껴있죠. 그럼 요거에 나오고 다다음 주인 1126회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요거죠. 요 다음 주죠. 요 주죠. 요 주. 요주, 그죠? 17 나오고 다다음 주. 요거 17 나오고 다다음 주. 그죠? 또 어딨냐? 요거 17 나오고 다다음 주.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자, 요게 1126회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주겠죠? 요게, 요 주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13번이라 줬잖아요. 요게 그죠? 여기가 2월이 됐어요. 0번으로 그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18번이라 숫자가 그대로 팔꿈치 내려왔어요. 10을 빼고 10을 더하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7번의 우에 있는 숫자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14번은 4구를 잘 봐야 돼. 초구랑 4구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어? 저 얘도 여기서 10도 한 수가 붙었죠? 그죠? 여기서 10도 한 수가 붙어서 4구, 14번이요. 아, 그 다음 주지, 그거는. 그죠? 여튼, 요 줄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7 같은 경우는 바로 웃을 잘 봐야 돼요. 3구. 3구도 4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7번 위를 잘 보자. 자, 요게 2월 가능성이 열렸죠? 근데 그 0번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18번이 내려온 게 아니라 8을 더하고 빼고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3번이네요. 그죠? 3번. 여기는 패턴 좀 틀리네요. 1이 빠졌네. 그죠? 1이 빠졌어요. 뭐 그런 매체도 있는 거지 뭐. 다 똑같았어. 밑에 건 아니다. 맞나?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여기 17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다음에 이거군요, 이거. 그죠? 이거. 아, 여기 같은 경우는 그 17라고 바로 다음 하체 10을 단 수가 내려왔네요. 다, 바로 다음 해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이. 2주 뒤에 나와야 되는데 1주 뒤에 바로 나와버렸어. 이건 패스. 그 다음 수가. 자, 요게 17이죠? 여기 18이죠? 어? 여기 나왔죠?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가 17이네, 또. 안 보여? 여기, 요건 다음에 저 바로 나와갖고 패스. 좀 넘겨볼게요. 좀 자정이 넘어서 좀 맹롱합니다. 하루 숫자만 봐가지고 어우 징글징글합니다. 나는 또 주식 숫자 봐. 낮에는 또. 자, 어디냐. 여기가 요거죠. 이게 또 있지 않을까? 안 보이네. 어디있냐. 없니? 아, 17 자주 안 나오니까 건너뛰기가 심하구나. 그죠? 건너뛰기가 심하네. 여기 있고. 자, 17에 우리가 23이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게 뭐가 나와야 돼? 13. 그죠? 그리고, 그 이거에 10을 더한, 아까 10을 뺀 거는 13이죠? 10을 더한 거는 뭐죠? 33이 되나요? 그죠? 여기, 그 다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보니까 13이 나왔네요? 그죠? 13이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죠. 현재 지금 이 순간이죠. 자, 그러면은 21이네요. 그죠? 그럼 얘가 10을 뺀 게 11인가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게 0번으로, 앞뒤로 0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0번으로. 어? 자, 여기 0번으로 나왔죠? 그럼 여기가 앞으로 뺐을 때 이게 11이 되잖아요? 그 0번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11, 12가 되는데 아까 13은 또 보였죠? 이거 3은 보이는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기 지금 14잖아요? 그죠? 14예요. 그럼 14의 4구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10 빠진 수잖아요? 10 빠진 수. 그죠? 근데 이게 10만 빠지, 여기서 20 빠진 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까, 흐름에. 그죠? 4, 9, 9에서. 이게 10 빠진 수면 20이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수가 있다. 여기 10 더한 수가 내려온다고 했죠? 그게 13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11번 있고 0번으로 간다면 12번이 되고, 0번으로 가면 13번이 붙어버린다고요? 어? 물론 폐가 열려있다는 겁니다. 10번대에서. 자, 그러면, 요게 상단에 보면은 그 어딨냐 좀 더 위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죠. 그죠? 23번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요? 뭐가 되죠? 응? 이것도 아 0번이고 아까 설명한 거구나. 정신이 없다. 아주 떠들어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계속 자료 압축해서 보내드렸죠? 단톡방에. 문자도 보내드리고.
힘들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응? 요것도. 자, 여기서 바루기가 18이죠? 그럼 얘가 8로 왔는데 18로 왔어요. 그죠? 10을 뺀 수 더해서 왔는데 여기 뭐가 왔어요? 0번이 왔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0번이 온다는 겁니다. 그 수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가능성을 열 수가 있냐면요. 요거잖아요? 응? 뭐? 자, 이렇게 빼면은 11, 12가 나올 수가 있고요. 뒤로 빼면 뭐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죠? 31, 32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알려주려고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조합하실 때. 우리 구독자 님.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다 판을 짜드리지만, 아이, 그렇다고 뭐 되겠어. 어차피 안 돼. 또 알아, 될지. 시작 넘은 것.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바둑,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바둑을. 자, 그래서, 근데 봐, 요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 12가,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굉장히 넓게 보거든요. 11, 12가, 아까 말한 3이 10을 달고 내려온다면, 뭐가 돼요? 11, 12, 13의 길이 열려있지만, 뒤로 본다면 말입니다. 이게 뭐가 돼요? 31, 32. 만나게 누가 있어요? 그죠? 33이 있네요? 2월수가?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응? 이게 조합의 묘미지. 그죠? 응? 근데 중요한 거는 25라는 숫자는 2월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니죠. 20 밑에 25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게. 근데 잘 안 나와요, 밑에. 2월이 안 돼요, 25 자체가. 최근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월수 잡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33 같은 경우는 그 올해에 자주 나온 숫자잖아, 이런 숫자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33하잖아. 그죠? 최근에 3끝이 계속 강하잖아요. 03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3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0대 번호에서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0번으로. 자, 그럼, 자, 봐요. 최근에 34, 35, 30, 35, 어? 33, 34, 그죠? 계속해서 30대에서 0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리꽂습니다. 내리꽂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30번대가 이 보골이 이어질 확률보다는 정기장이 열린 봄주, 그죠? 봄 당번이 내릴 확률이 큰 거죠. 얘보다는 얘가 확률이 큰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보고를 생각해 본다면은 요게 잘하면 앞으로 안 오고 10 빠진 수가 많이 온다면 앞으로 안 오고 뒤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 나온다면 또 보장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흐름을 통해서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는 것은 공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숫자 기억하세요? 어떤 숫자를 던져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좀 이따 5행과 7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자 봅시다. 25는 뭐 변화가 있을까? 25.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순간 보였는데 눈에 자 25를 보니까 자, 25는 자주 안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 올려볼게요. 25야, 25야, 25야. 이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25 밑에 뭐가 나왔어요? 7인척이? 요 13, 14라는 뭐가 나왔어요? 0번이 나왔죠? 그죠? 요건 우리가 기억할 문제입니다. 25 다음이 0번이 10번대에서 이어났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게 다 똑같이 된다는 게 없어, 로또는. 근데,
흐름이 있어서 그걸 연구해서 조합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 거지. 그렇다고 되겠나? 됐으면 하지만은 얼마나 간절한 바람을 갖고 조합을 하겠어. 얼마나 되고 싶어서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거 안 되면 나도 짜증나잖아. 노력 많이 합니다. 자, 25에요? 그죠? 그 옆에 수가 30이에요. 25 옆자리가 2호를 했네요? 그죠? 25가 잘 안 나오잖아. 그죠? 근데 얘도 뭐가 있어? 연번이 있어. 지금 힌트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뭐가 연번이었어요? 13번, 14번 연번이었죠? 상단에 기억하세요? 25 아래에, 좀 전에는 03번, 04번이 연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5번이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13번, 14번을 연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서 또 세월을 또 나왔어. 그죠? 그리고 14번이 있네? 근데 13번이 내려올 수가 있어, 10을 더해서. 항상 맞습니다. 더하기 10을 하라고. 그 뭐야? 그저 13번, 14번 연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25번 옆에 있던 바로 옆수가 2호를 했어요. 그럼 25번 옆에 있던 33번이야. 좀 전에 33번 유력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옆수잖아. 25번 옆에 있는 얘가 꽂힐 수가 있잖아.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 여러분은 숫자 3개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꽂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서도 네. 응? 배는 용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나는. 봐야 아까 내용도 그 숫자 3개가 든 줄 알았어 내가. 우와 그거 나온 거 결국은 뭐 번호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좀 세봤는데 결국은 세나 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뭐 차이도 없어. 여섯 개 차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나는 결국은 가장 빠른 건 패턴이고 패턴을 할 때 잘 맞더라.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25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25번도 어디 있었지 할까? 자 여기 봐요. 여기 3번 4번이죠? 그죠? 25번 밑에 그죠? 여기에 13, 14가 꽂을 수도 있다는 건 내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03, 04가 꽂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을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응? 다른 게 뭐가 여기서 다 틀려도 어쩌든 운중 하나 맞으면 5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반자를 들 때 이런 식으로 핵심 포인트, 원 포인트를 들려고 하죠. 문자 좀 다섯 줄을 드려야지 반자. 이렇게 연구된 수를 조합할 수 있게끔 해서 반자 드리죠. 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애를 써요. 응? 그렇다고 되겠냐 만서도네. 응? 근데 그걸 알고 가는 것과 모르면 틀리지 뭐지. 가까워지는 거잖아. 어떻게 됐던. 그죠? 25번이 이렇게 있잖아. 아, 봅시다. 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5번이 아까 어디 있었지? 자, 여기 보면은 25번, 응? 밑에 뭐가 나왔어요? 13번, 14번 나왔죠? 근데 좀 전에는 3, 4번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 25번 또 어디 있었지? 아까 보면은 여기는 13번, 14번이고 자, 요거는 3번, 4번이에요. 그죠?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 여기는 0이라는, 0, 3도 없어. 3번이나 숫자도 없는데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0, 3이 있었으면 13을 찍혔을 거라. 10을 더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 3이 있잖아. 그럼 대충 느껴지지 않아요? 에이, 설마 나오겠어. 어차피 안 돼.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회차가 똑같아가지고, 패턴이 몇 개 없어요. 어? 요런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수도.
자, 여기 내리사랑 중에 여기 30번 30번이 내렸죠? 그죠? 어?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30이죠? 30이 흘러내렸죠? 그죠? 그죠? 내려오잖아 지금. 그 다음 차례 30번이 보험수기 때문에 2월 될 확률이 적어요. 보험수 잘 바로 다음 주에 이율 잘 안 돼요. 다 봐요. 진짜 어쩌다 한 번이지 잘 안 돼요. 그럼 얘 옆에 있는 다음에 2호수 내려 흘러오는 게 여기 29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9번이 얘 흘러내렸듯이 그 다음 차례 얘가 2호수가 될 확률이 생긴 거예요.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주로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29번이 찍힌다는 가정하에 28번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0번으로 28, 29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14번 밑에 30번 4구를 잡으라고 했죠? 4구구 그죠? 여기 10 빠진 수가 나왔잖아요. 위에 다 보면은 대부분 그죠? 최근에 20번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지금 30번 40번이 지나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0번이 확률이 높아졌다면 10번이 좀 줄어들어요 확률이. 오케이? 힌트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정성이, 17번에 우엔 21번 있잖아요. 요게 10 빠지고 10을 더한 수가 나온다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요? 10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0번으로 나온다죠. 0번으로. 그죠? 12. 그죠? 근데 13이 내려올 수가 있다고 했죠. 뭐로 내려와? 아까 보면 03, 04죠? 그죠? 그럼 13, 14. 열려있죠? 그죠? 여기서 0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 얘 앞에 있는 10번의 기회가 적어지죠. 왜냐?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기회가 적어진다는 가능성이 열리면 20번이 확률이 커진 거예요. 어? 만약에 20번이 확률이 커졌다면 여기에 23번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요거 10 빠진 수가 두 개 따라 보니까. 그러니까 30, 33, 20, 23이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4번이죠? 30, 34, 똑같네. 그죠? 우수가. 그죠? 자, 여기 어떻게 했나? 요것도 괜찮아요. 자, 요 밑에, 요 20번 나왔죠?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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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화환장이야. 나왔어, 나왔어. 그럼 얘는 버려. 뭘, 왜 버려? 20 빠진 수가 나왔잖아, 13번이. 뭘로? 0번 나온 0번으로. 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 20번이 열려있고 얘가 내려와서 13이 나올 수 있고 12가 아까 뭐였죠? 어? 14, 14 그죠? 0304니까 여기 0304 요거니까 25번 밑에 25번 밑이잖아. 그 13번 14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 앞에 11자가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찍인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두마 한 30개만 맞은 거예요. 이쪽 저쪽 직접 수필을 써가지고 40번 하나도 안 썼는데 불구하고 구간을 맞추는 거예요. 구간을 맞추는 거예요. 경우수. 이 몰라 이번 주 어떻게 난 다 맞추고 싶거든. 내 삶에서 내가 학교 다니고 1등 했던 사람인데 공부 잘 써요. 근데 내가 학교 다니고 대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 지랄이고. 이게 뭐라고, 이게. 에? 어차피 내가 뭐 찍는다고 될 문제도 아닌데, 도리게 빡쳐. 나 주식 공부할 때보다 더 힘들어. 주식은 지금 할 것도 없어. 공부할 것도 없는데, 와, 이거는 하도 이쪽저쪽 방향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용지 갖고 하면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숫자 쓰다 끝나. 그거는 맨날 결국은 똑같이 돌아. 결국은 45개야. 결국은 패턴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패턴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매 회차 나오는 회차 자체가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는 흐름에 대한 패턴을 동행해서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는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한 거지. 용지부고에서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응? 내 입장에서는. 난 무식해가지고 단순한 걸 좋아해. 응? 그러니까 행을 보는 거지, 행. 구글 안 봐요, 저는 구글 안 봐요. 구글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 나는. 핵의 답이 다 나와 있던데, 뭐. 근데 뭐 구글 봐. 가까워지는 걸 해야지. 수월하면 가까워지는 거. 그래야 조합도 가능한 거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어떻게 조합을 해. 그죠? 압축으로, 압축으로 계속 해야지. 근사치로 가요, 근사치로. 결국 1등은 쉽지 않겠지만은, 안 되는 법은 항상 없으니까 해보는 거지. 까이 거. 자, 하여튼 이런 경우 수를 한번 생각해 봤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응?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2월 수 있잖아요. 2월 수 제가 볼 때는 시커먼 거, 어? 시커먼 거, 어? 지금 여기서 가장 제가 어려운 게 20번 때예요. 20번 때 어려웠었는데. 요 25하고 14와 17로 약간 좀 풀었어요. 머리에 복잡한 거를. 어? 20번부터 29번까지 따져보면은, 어우, 뭐, 다 이렇게, 뭔지 보면은, 이게 무력이 심한 거지. 기껏해 나와봐야, 운 좋아야 두 개고, 어른부로 해야 하나인데, 다 나올처럼 나오잖아, 용지 보니까. 화 한장 하는 겨. 그래서 결국은 패턴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아유, 뭐 나오면 그 패턴대로 나오겠지. 가장 소편하고 가장 핵심인 거지, 원포인트지. 네. 여기서 지금 그리고 이 40번째로 가느냐 마느냐, 거기서 내가 좀 미혹입니다, 현재 지금. 6개밖에 못 쓰니까 조합을, 그치? 그 요번에 10번째 나오고, 10번째 나오면 30번째 하나 나오고 뭐 있나? 아니 30번 때 지금 아까처럼 뭐 31, 32가 나와버린다면 두 개 나오면 40번 때 쫓아갈 게 있나? 그럼 20번 때 전멸이라는 얘긴데, 어? 그런 생각 들고 지금은 단문 때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단문 때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합이 어렵다는 거야. 조합 힘들어. 순발력이 엄청 세야 돼.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게 잘 안 나온다고 보고 있는 거야. 안 나온다. 어? 안 나온다. 힌트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운영소까지 이뻐해준다면은, 이거 다 이뻐줘야 돼요. 그 생각 드는 거지, 나는. 그냥, 내가, 용지 몇십 장, 그, 세봤거든? 어휴, 44번 천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동영이 뭐 이쁘다고 주말에 44번 줘가면서 5등 주려고 했겠어. 내가, 아유, 내 너는 버린다네. 우리 얘보다는 영끝이 강하니까 얘가 낫다는 생각이 좀 더 점수를 이렇게 줍니다. 주고. 그리고 요거 끼인 수가 5행에서는 45거든? 와, 얘도 무너 나더라고. 막, 막 400번 나이 났어. 에이, 40번도 이러다가 저 거식이 되는 거 아니오? 예? 심하이가 그냥, 응? 심하이가 거식이 되는 거 아니오?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뭐 한숨 나오면, 나오긴 한숨 나오겠죠. 그죠? 흐름이 왔으니까, 그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오면은, 그죠? 두 개가 갑자기 오잖아, 들어오면은, 한 번 정도 하나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한숨 나오겠다, 우리 생각하고 있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 숫자 흐름도 지금, 35, 34, 33. 아냐냐냐. 뭐죠, 그 다음 숫자가? 내려오잖아, 내리사랑. 그죠, 32. 30은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딱 맞잖아, 아다리가. 그죠? 이게 10을 도한 수가 왔을 때 0번으로 오더라. 그죠? 0번으로 오더라. 지난 과거 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회차가 좀 약간 회귀되는 이런 식으로 회귀되는 거 아닌가.
오호, 졸립다. 졸려. 자, 요 숫자들을 가지고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어디 있냐. 자, 5행으로 한번, 7행과 5행으로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 다 기억하시죠? 어떤 숫자 말씀드렸는지. 자, 한번 집어줄게요. 패턴을 보고 궁에 맞춰보는 거예요. 행에. 좌우정렬을 해보는 거죠. 자, 11번을 말씀드렸죠? 궁 밑에 있죠? 나이스하죠? 그죠? 아까 13번 말씀드렸죠? 14 옆에 있죠? 그리고 지지단 당분에 38 옆 밑에 있죠? 나이스하죠? 끼어있는 수잖아. 그죠? 유력하다는 겁니다. 답을 드리는 게요, 답을. 응? 응? 그리고 여기 17개 10이 있죠? 그죠? 요게 다 필요하죠? 그죠? 싸가지가 있죠, 싸가지가. 그죠? 이 위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 옆에, 6 위에 1이 있고요. 6 옆에 7이 있어요. 특히 7은 지난번 지지난주에 있는 1123회랑 연결되는 38과 맞물려 있죠. 그죠? 그죠? 7 잘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어요? 어? 뭐가 있었어? 응? 13, 14가 있었죠. 요게 그 전에 뭐 숫자가 뭐였죠? 03, 04였죠. 기억하시죠? 아까 14, 17, 25 했잖아요. 그죠? 어떤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내려오더라. 그럼 13, 14가 있었고 03, 04, 그 다음 차이 뭡니까? 13, 14가 될 수 있잖아. 그럼 13, 14 위치가 어디냐? 요거라는 겁니다. 이게 2월 되면서 이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열에 붙어요. 이 행과 열에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뭔 말씀이죠? 32, 14 후에 4구에 있었죠. 그죠? 그죠? 5구에는 33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30에서 10을 뺀 수가 내려온다고 했죠. 그게 20이죠. 20이 어디 있어요? 다 25 후에 있죠. 지난번 당 후에 있죠. 그죠? 지금 유적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응? 어떻게 표출시키는가. 응? 자, 그리고, 자, 15번 있죠? 15번.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걸 다 잘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왠지 아세요? 자, 흐름을 볼게요. 최근의 흐름을. 03번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어떤 숫자가 나왔었죠? 13번 나왔었죠. 그죠? 지난주에 14번 나왔죠? 그 다음 수가 어떤 수인가요? 15번 나왔죠. 15번은 또 20번 나오는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20, 15로 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에서 많이 끝난 다음에 40번 때가 나오겠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 10번 때 한번 싹 깔 때 됐는데, 그죠? 어? 지난번에 10번 때 싹 깔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17번 나오고, 14번 나오고, 25번 나왔을 때예요. 지금 그게 다 몰려오고 있잖아. 어?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서, 지난번 행에서 우리가 등록 잡은 적 있잖아요, 한번. 요거, 11, 13, 14, 15, 16, 이거 나온 거 있잖아, 이거. 어? 요때 흐름이 뭐예요? 25 나왔죠? 17 나왔죠? 14 나왔죠? 그죠? 요 시즌에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뭐요? 25 나왔죠? 14 나왔죠? 17 나왔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냐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뭔가 해가 이게 있어, 뭔가 지금 연달아서 뭐 찌찌뽕 있을 거라.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우리는 공부 괜히 했다. 화안장에 이렇게 되는 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나는 반드시 이거 써요. 한 줄을 써야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 열심히 밤새 공부하시니까 알려주는 겨. 그 이런 조합 어려우면 문자 주시라고. 낭만해. 문자. 나 주시면 됩니다. 독방 주소, 우리 가족방 문자 주소 보내드립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써있어. 행을 보자. 자. 아까 20번 때에서 20선과 그 30과 33, 요게 14번 위에 있었죠? 전주 위에 4구와 5구에 있었어요, 4구. 그죠? 이게 10 빠진 수가 20, 얘가 10 빠진 수가, 얘가 20 빠진 수가 13이 되는 거고, 그죠? 요거, 끼인 수. 그리고,
이게 10 빠진 수는 23인 거죠. 23 뭡니까? 그죠? 이거에 우에 받치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그래서 20번 때 20번, 23번, 28번. 요 세 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세 수를. 이해되시죠? 허이, 허이, 니하우, 니하우. 자, 그리고, 그리고 30번 때는 뭘 잡으라고 했어요? 아까. 아, 이런 거 보지 말라고, 30번 같은 거는 보지 말라고. 이번 주에는 좀 피해주자고. 보험주니까 피해주자고. 자, 33번이 나왔죠? 어? 요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31번이 있다고 했죠? 그죠? 31은 뭐로 본다고요? 17은 위에 있는 21에 대한 11 빼고, 아, 10 빼고 10도 하고, 그죠? 30이죠? 그럼 31이 왜 연봉 가능성이 있냐면, 32가 30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잖아. 그죠? 그, 이게 연봉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해요? 이거 기억해요? 31, 32. 21, 22. 기억해요? 그죠? 또 시기가 됐나보지, 또 한 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가 나왔어요? 32, 32 나올 때, 그 다음 주에 뭐가 나왔어요? 34, 35. 그죠? 이 주축이 됐었잖아요, 이게 만나가에. 근데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중간에 낀 이게 도출된 거예요. 33이 이제 나온 거야. 2주 지나서 나온 거예요. 2주 지나서. 결국은 그 행을 이으면 되니까요. 이은. 그 이번 주에 대해서 답인 줄 몰라, 그건 몰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렬마, 행마, 행마. 바둑돌의 행마란 말이야. 행마. 어? 이런 거 균형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면, 워낙 그 붙은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번호 안 20개 돼요. 그렇게 막 함장이야. 루피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패턴을, 이거에 대한 그 패턴. 그죠? 이거에 대한 패턴이 공부가 된 후에 맞추고, 그리고 뭐냐, 그, 용지까지 살짝, 몇 장 정도는 이렇게 한번 슥, 응? 센스, 센스.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했는데, 동행해서 뒤통수 때리면 난 돌아버릴게요. 하여튼, 뭐, 이번 주 전부도 아니고, 이거, 한 주에 이렇게 열정으로 했다가는, 이 뒷목 잡고 세 명이 못 죽어, 내 느낌에는. 바나나 해야지. 아유,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한개 하나만 하고 알려드릴게요. 글쌤입니다. 조합 관심이 있으시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낭만 조합 뭐 유튜브 주시면 돼요. 주시면은 가드 톡방 많이들 너무 좋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톡방 참여 톡방 주소 어?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저기 조합하는 그런 거를 좀 살짝 느낌 드린 건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낭만가족님들, 일단 한 주 막 공부하고 바쁘시죠? 힘드셨죠? 좋은 거 꾸시고, 하다 보면 여섯 주자 마치겠죠? 느낌이 좋아. 항상 좋아, 항상. 이래 어쩔게요. 항상 좋아. 다 고치지 말어. 다 고치지 마. 이상한 번호 줘가면서 조합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 고치지 말라고. 나도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 빨리빨리 한번 얼마나 이게 손이 가는데 직접 쓰는 거라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이게 그 마지막 막힌 때까지 미혹이 되면서 어떻게든 더 좋은 수술하고 계속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사실적으로 나도 맞추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급하면은 빨리 쓰면은 아씨 저보는 거야 또 이렇게 하기상 뭐가 하면 나도 몰라 솔직히 뭐가 말해도 어떻게 하냐 최선 다하는 거지. 저는 우리 꿈꾸는 잔인 주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렇게 낭만 좋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존반 메시지 감사합니다. 배고파요.